자, 오늘은 추석인데요. 자, 아버지 성묘 왔다가 여기 보시면 들깨요, 들깨. 네, 들깨 나무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멘트 속에서 들깨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아, 생명이 끈질기네요. 네, 여러분들도 들깨 내년에 심으실 때 거름이나 태비를 조금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아이고, 들깨야 미안해. 한번 따볼게요, 들깨. 땄어요. 따니까 아이고, 안에서 들깨가 보이세요? 들깨 있는 거. 요렇게 들깨가 있어요. 보시죠. 향기도 좋고요. 대신 비료라 거름을 조금만 주니까 이파리는 조금 자네요. 이파리 가봤자 충 많이 타고 뭐 좋긴 좋습니다만 뭐 그렇게 저는 좋은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대단한 들깨 나무가 하나 있네요. 내년에도 여기 한번 영상 찍어 올릴게요. 자, 여러분, 삼삼 한번 보실까요? 자, 멋지죠? 여기는 합천입니다, 합천. 네, 여러분, 들깨 한번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